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대구의 밤이 우리 참가자들의 열정과 긴장감으로 오늘 밤은 유독 더욱더 뜨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용기 있는 우리 이 시대 여성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2023 미스 대구 선발대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퍼주십시오. 손이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막을 건넌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게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흥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건넌다 해도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씨였고요.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트롯 어워즈의 트롯 100년 여자 게스트 가수상으로 빛난 라이브의 여왕. 네, 트롯 여제 김영림 씨를 소개합니다. 다시 우리 대구 유통단지로 돌아올 겁니다. 빙빙빙! 와서!
거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12줄 여러분들께 또 앵콜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병이 없어지겠네.
세상에 떨어지니 사람들이 웃으면 너 밖은 또 있느냐 빈터에나 찬거하지 자서 돌리러다 호양이 왕관을 물려주겠습니다. 가지 보시고 축하합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예성원 대구 한국일보 발전협의 회장님, 또 지난해 미 지호양 영광의 주인공 시폴 이다솔량 기념 촬영입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선을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은요? 네, 시상에는 이중호 홍해경대 안과 원장 겸 대구 한국일보 편집위원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중호 원장님이 대구 한국일보 편집위원회 회장을 겸하고 계시죠. 발표는 역시 제가 하겠습니다. 자, 2023 이럴 때 제일 기분 좋아요. 나만 보잖아, 우리만. 그죠? 2023 미스 대구 선발대회 슈베링 선! 참가번호 18번 지하영! 축하합니다! 참가번호 18번 지하영 양, 영광의 슈베링 선! 축하드립니다. 네, 2023 미스 대구 슈베링 선으로 뽑힌 지하영 양에게 200만원과 우산 그리고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역시 지난해 선인 김민지 양이 왕관을 올려주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도 완전히 들어가서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짐만 오늘 저희 부모님께서 오셨는데 일단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예쁘게 나와주시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선과 미의 현재 기분, 소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축제 마지막 2023 미스대구 선발대회 미스대구 슈메릭 진 시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올해 영예의 진이 될지. 희원씨 시상은요? 네, 2023 미스 대구 슈메릭 진 시상에는 이상은 대구 보훈병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심사위원장도 같이 겸해 주셨는데 제 손에 결과가 와 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도 이제 누군가를 선택을 합니다. 제가 선택했던 분이 진을 받습니다. 이럴 때 되게 기분 좋아요. 근데 저는 이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2023 미스 대구 선발대회 슈메릭 진 참가번호 3번 장다영 축하합니다. 참가번호 3번 장다영양 올해 2023 미스 대구 선발대회 영예의 진 그 이름에 불려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어깨띠 받으시고 상금 250만원과 부상 트로피가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대구보훈병원장께서 전달해 주셨고요. 지난해 진 박주은 양이 봉과 왕관을 물려주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장다현 양 심호흡 깊게 자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심호흡하시고 촬영하겠습니다. 전면 보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심사위원장께서는 다시 자리를 하시고 우리 팀 장다현 양 잠깐만 여기 기다려주시고 어디로 도망가 자꾸 여기 자리 돌아서서 천천히 지금 뭐 아무 생각도 안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기분이 어떤지 너무 예상치도 못한 상이라 너무 얼떨떨한데요. 아직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발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한마디 예쁘게 나와주셔서 고마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다현 양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2년 전 생각이 나죠? 진 받았을 때의 느낌? 그죠? 그때 소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저 너무 우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를 대표할 새 얼굴 미스 대구 슈메릭 진선미가 탄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진정한 아름다움의 대명사로서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한 대구의 새 얼굴이 된 세 분이 이제 대구를 대표해서 미스 코리아에 또 도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대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서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2023 미스 대구 슈메릭 진 장다현 양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모든 순서를 마치면서 진선미의 행진을 끝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자리 돌아서서 천천히 지금 뭐 아무 생각도 안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기분이 어떤지 너무 예상치도 못한 상이라 너무 얼떨떨한데요. 아직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발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한마디 예쁘게 나와주셔서 고마워. 장다현 예쁘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다현 양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2년 전 생각이 나죠? 진 받았을 때의 느낌? 그죠? 그때 소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저 너무 우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를 대표할 새 얼굴 미스 대구 슈메릭 진선미가 탄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진정한 아름다움의 대명사로서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한 대구의 새 얼굴이 된 세 분이 이제 대구를 대표해서 미스코리아에 또 도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대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서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2023 미스 대구 슈메릭 진 장다연 양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모든 순서를 마치면서 진선미의 행진을 끝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이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